5분이다. 다음 클라이밍을 준비하는 김자인 선수. 관객과 대회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그녀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대회 기간 중 가장 주목받는 선수이기도 하다. 출발도 등반도 순조롭다. 하지만 완등까지는 아직 5m 가까이 남았다. 마지막 홀드를 손으로 치고 나면 마침내 완등. 그렇게 가뿐히 예선을 통과했다. Well, to me it seems like Jiang Kim has never-ending endurance. She can just climb forever, you know, without getting tired. Yeah, to me she's like one of the very best climbers in the world. 스포츠 클라이밍은 모두 세 개 부문으로 나뉜다. 볼더링은 안전 장비 없이 5m 암벽을 주최 측이 지정한 과제를 해내며 올라야 한다. 리드는 제한된 시간에 13m 이상의 암벽을 누가 더 먼저 오르느냐를 겨루는 경기다. 스피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정해진 루트를 가장 빨리 올라가는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다. 결선의 아침. 김자인 선수는 보통 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훈련을 나왔다. 시합은 연습처럼, 연습은 시합처럼 해야 한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레저 스포츠 중의 하나. 그만큼 대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결승전답게 암벽 코스는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 초반에 탈락하는 선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곧 김자인 선수의 차례. 대기실에서 몸을 풀며 순서를 기다린다. 시합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을 해왔던 자신.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들을 기억하는 자신의 몸. 그렇게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무슨 음악 들어요? 그냥 아, 저 인터뷰 경기 전에. 아, 그래요? 슬로베니아의 미나 마르코비치 선수는 부상으로 잠시 주춤했던 김자연 선수를 제치고 세계 랭킹 1위를 가져간 선수다. 그녀 역시 김자연 선수와 함께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다. 마르코비치 선수는 여자 선수 같지 않은 근력과 힘이 강점이다. 결선에서도 무난히 완등에 성공했다. 완등한 선수 다음에 치러야 하는 경기는 더 힘들다. 재빨리 눈으로 오를 코스를 찾아낸다. 매 대회마다 암벽은 바뀐다. 게다가 경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선수들에게는 암벽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녀는 어떤 코스를 어떤 기술로 오를 것인가. 대회장 안에 관계자들과 취재진 선수들은 김자인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다. 있는 힘껏 마지막 홀드를 때리는 것으로 김자인 선수가 완등을 알린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월드컵 우승을 거머쥐었다. 세계대회 첫 출전은 지난 2004년, 하지만 성적은 41위. 당시에는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세계무대 본격적으로 김자인이라는 이름을 알린 것은 중국 칭하이 대회에서였다. 그녀는 국제대회 첫 완등과 함께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0년에는 슬로베니아 월드컵에서 마침내 리드 부문 세계 정상에 올랐다. 다음부터는 승승장구의 시간이 이어졌다. 2010년 월드컵 우승만 5연패. 그리고 2011년에는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아르콜 로그 레전드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어이?